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건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충남 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삼축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이고. 아,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늦어가지고 그냥 뭐 좀 뻘쭘해서 인삼 그 모양 놀이 좀 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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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인삼이 이게 몇 뿌리예요? 아, 인삼이 왜 이렇게 이거 네.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인삼 이 동상 네. 옆에만 서 있어도 인삼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네. 아니 그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왜 이곳저곳 딴 데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또 돌아볼 곳이 이곳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쪽으로 또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제가 다니면서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그렇지. 그 혹시 이심전심이라는 이심전심 그 알아요? 텔레파시 통하는 텔레파시 이미 네.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통해요. 제가 두 가지를 댈게요. 네. 하나 둘셋 하면 바로 대답하고 네.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산. 아, 틀리다. 아, 이렇게 벌써 안 틀렸네. 맞네.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요거는 통일 되지 않을까 싶네. 네네네. 자, 소주 맥주 갑니다. 소주 맥주. 자,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맥주. 소맥. 나는 소맥이지. 금산에 왔으니까. 금산은 뭐가 유명하죠? 인삼이 유명하죠. 인삼이 유명하죠. 네. 그러면 요번에는 안 틀 것 같아.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틀렸으니까. 네. 자리가 문제 같아. 자리요? 남씨가 이쪽으로 와. 아, 예. 아, 이 자리 좋네. 이번 문제는 틀리지 않지 않을까? 좋습니다. 금산, 좋습니다. 인삼 갑니다. 자, 금산, 인삼. 하나, 둘, 셋. 금산! 인삼! 아, 좀 늦었는데 틀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 금산하면 인삼이니까 일부러 틀린 거예요. 저는 이제 금산을 하려고 했죠. 금산이나 네. 인삼이나 막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동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뿅! 야, 진짜 여기 바로 그냥 인삼향이 물씬물씬 나는데? 아니 근데 인삼축제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없고 제 원래 금산 인삼축제 하면 정말 네. 유명한데 아 진짜 유명하잖아 인산인해를 이루죠 네 인산인해 뭐가 있죠? 인삼 코로나 아. 코로나가 있잖아 아 코로나와 인삼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인삼 캐기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 사람도 없이? 그렇죠 시간제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또 남이 씨가 온다고 특별히 네. 없는 시간을 예약해서 이 오빠가 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네. 오빠가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벌써 와. 여기 인삼밭에 오니까 네. 아 코에 이렇게 인삼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캐봐야 어느 정도 캘 수 있는지 네. 알아보고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네. 그때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요. 아 좋습니다. 자 인삼 한번 캐봅시다. 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아 이게 실뿌리네. 네, 여, 네, 줄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삼이 다 인삼이잖아요. 아, 네네. 아, 이것도 어, 다 인삼이고. 어, 이게 다 인삼이구나. 예, 예, 이게 다 이게 인삼이에요. 지금. 아, 이것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긁으면 두 개다. 이렇게 긁으면 이게 다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하나. 야, 세 개네. 두 개가 아니고. 네. 야. 세 개, 세 개. 1타 3피. 1타 3피. 그럼 일단 배워봤으니까 남씨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남씨 바로 도전 가능? 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예. 네. 가만 있어봐 이쪽 이렇게 거의 그 정도 위는 아니지 아, 그러니까 밑에 밑에부터 그러니까 밑에부터 여기부터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렇지. 아 이렇게 그렇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뿌리가 지금 여기 있어 설설 털고 야 큰 거다 큰 거 큰 거다 어 몸통 부딪히면 안 되고 네 됐다 됐다 야 이건 좋은 거다 오! 오 왔어 왔어 이야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신박다다 와 백년근 와 백년근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5년 아. 대박! 와! 냄새가 나나 한번 맡아볼래요? 건강한 냄새! 아, 건강한 냄새. 네. 오, 잘하신다. 자, 요것도 하나 나왔고. 야, 이건 키가 크네. 벌써는 키가 커. 키가 커요. 좋아요. 지금 우리가 남인 씨. 네. 잠깐 판 건데. 네. 이만큼만. 와! 진짜 금산 인삼이 진짜 유명한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실해요? 아, 금산 인삼은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데 네. 금산은 물 좋기로 유명하고 어, 그러니까요. 바람 좋고 공기 좋고 어. 인삼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동네가 바로 금산이다 그래서 금산 인삼이 그렇게 남희 씨가 캔 것처럼 좋을 수밖에 없죠 아우 근데 허리 아파 그쵸 이 처음 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그러니까 네. 인삼 우리가 그냥 밥상에서 쉽게 먹는 게 네. 전부가 아니었네 근데 우리가 네. 또 언제 인삼을 캐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씨 이거를 그냥 네. 갖고 가려면 나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러네 남씨 개그맨 동료들도 줘야 되고 네. 하면 우리가 오늘 캔 거 이 정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안 되죠 인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또 있다니까 어디요? 수삼센터라고 수삼센터? 내가 또 다 길을 알아놨어요 네. 가봅시다 가시죠 오케이 네.
여기가 금산 수산 시장 판매장. 아니 근데 여기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향이 그냥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요. 문을 딱 열자마자 쑥 들어오는 향기가 아주 되게 좋죠. 네. 삼향기하고 흑향기. 흑향, 아 맞아. 아 흑향기가 같이 또 지금 이 삼색과라고 이 삼색과라고 다르죠. 네, 달라요. 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흙. 그렇지, 그렇지. 미네랄 성분이 많은 황토흙. 고구마도 황토흙을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황토 고구마. 응, 인삼도 황토하면은 최고. 황토 인삼이네. 이거는 금산 토종쌈하면 최고. 아, 금산 토종쌈. 이거는 네. 그냥 흙이 좀 밝은. 흙이 밝은 흙. 얘는 황토 진흙다. 그러면은 인삼 성분 조사를 딱 했을 때 이거는 미네랄 성분이 좀 더 많고.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건. 미네랄 성분이. 아, 여자한테는 어떤 게 좋은가요? 여자한테는 미네랄 성분이 많은 게 아무래도 아, 좋겠죠. 아, 사야 되겠네. 네. 아니. 네. 전 이제 이거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것도 구경하고 싶은데. 그래요. 지금 네. 남희 씨랑 저랑 있는 이곳이 네. 수삼, 그러니까 생삼을 팔고 있는 수삼센터고 네. 가공식품 파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그쪽은 다른 곳에 있어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와. 건강기능식품, 네. 뭐 인삼, 뭐 정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죠. 아, 좋다, 좋다, 좋다. 가자고, 가자고. 가시죠. 나만 믿고 따라와. 네. 따라가. 오케이. 와, 여기. 다양한 게 많네. 여기는 그 생물은 전혀 없고 네. 오로지 다 가공식품이야. 와플도 있어. 우와, 홍삼 와플. 오. 야, 이런 건 우리 또 네. 요거 하나 일단 사볼까요, 요거? 맛있겠다. 이거 오늘 또 우리 방송 끝나고 네. 남이 서울 갈 때 차에서 먹으라고.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런 오빠가 어딨냐고. 오, 오빠 최고. 그러니까. 우와, 진짜 크다. 확실히 금산이 네. 세계적인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라 네. 시설을 잘 해놨네. 아, 되게 깔끔해. 맞아요. 금홍이 네. 금산의 인삼 대표 브랜드예요. 아~ 금산군이 보증하는. 여기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금산 홍삼? 그렇지. 맞아요? 아, 맞죠, 맞죠. 금산 홍삼, 금홍. 우와, 야, 내가 맞췄어. 똑똑해. 내가 맞췄어. 똑똑해. 오, 똑똑해. 한번 둘러볼까요? 홍삼고, 야, 이거는 벌써 이 단지가. 단지가. 제품의 그 디자인도 되게 잘한 것 같죠? 네. 되게 고급스러워요. 홍삼차, 야, 이런 것도 괜찮겠네, 향이. 그래도 또 이 오라버니가 네. 남희 씨 왔으니까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뭐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뭐예요? 야, 이게 홍삼정 스틱인데. 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아, 이런 스틱 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거든. 이거 스틱으로 많이 이렇게 짜서 먹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건강해지는 스틱. 건강해지겠다. 여기 보니까 1+1인데? 그럼 우리 한 개씩 그럼 우리 하나씩 먹읍시다. 자, 그리고 지금 이곳에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금산 인삼 축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도 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기요. 신난다. 자, 카드는 드려야지. 네. 이건 남이 씨 거. 와, 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뭐. 또 아직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진짜로요? 여기도 준비되어 있네. 진짜 준비되어 있네. 가자. 또 준비가 제대로 돼 있구만. 아, 진짜요? 진짜 선물, 감동이야. 선물. 오늘 뭐 우리 네. 남희 씨 감동의 연속인데. 진짜 이게 금산 너무 잘 왔어요. 좋죠, 좋죠. 네, 네 좋습니다. 금산에 오면요, 항상 이게 풍성합니다. 네. 자,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언박싱이구나. 좋습니다. 남희 씨가 일단 오픈을 해보시죠. 네, 이 언박싱. 언박싱. 짜자자잔. 우와, 상품 이거 뭐예요? 제품을 열자마자 네. 인삼 향기가 탁 일단 나네. 좋습니다. 박스도 하나. 건강한 냄새야. 이건 박스 내려놓고. 아, 박스 내려놔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슬기로운 인삼 생활. 제가 이거 자, 남희 씨가 그런 색칠 실력이 어느 정도 괜찮을지. 이야. 향 너무 좋다. 인삼 향. 야, 이거 19,000원이면. 이거 근데 진짜 싼 것 같아. 인삼 두 뿌리만 해도 19,000원 되겠는데? 자, 이렇게 네. 인삼 축제. 아, 직접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지만 네. 집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키트,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인삼 축제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어떻게?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네. 금산 인삼 축제. 그렇죠. 눌러줘. 어떻게? 꾹.